순식간에 벌어진 상황. 왜 그래? 뭐야 왜 그래? 잠깐 왜 그래? 닥터 쌤, 정현이 많이 다쳤어?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? 정현이 부상 소식에 헐레벌떡 달려가는 제작진과 족장님. 촬영 현장에 대기 중이던 팀 닥터도 곧바로 투입. 정현이의 상태를 체크해 봅니다. 놀라서 어디 발 여기 부딪혀. 한 바퀴 이렇게 돌려보세요. 나 엑스레이 찍어봐야 돼. 어머. 병원에 가서 체크를 받고 오는 게 나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로 근처 병원으로 후송할게요. 오케이.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. 가자. 괜찮아. 울지 마. 인정하고 있어. 괜찮을 거야. 아 죄송합니다. 아니야. 우리가 죄송해. 누구보다 가장 크게 놀랐을 정현이. 제발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. 촬영지에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병원. 곧바로 엑스레이 검사 실시. 정현이 감사합니다. 지금은 체중이 이제 하중이 계속 실리거나 그러면 뭐 어긋날 수도 있고 하고 통증이 계속 올 수 있어가지고 반깁스를 고정하는 게 보인다는데 편해요. 어차피 우리 베이스 캠프에 반깁스를 다 가져왔으니까 그걸 우선 대고 고정을 좀 해놓을게요. 깜짝 놀랐어요. 문에 손가락 찐 그 느낌 아세요? 그 느낌이어서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. 진짜 처음에는 놀란 게 더 컸던 것 같아요. 내가 어떻게 말 뒷발에 이렇게 맞아서 이거 놀란 게 더 커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진짜 다쳐있어 너무 깜짝 놀랐어. 뭘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느낄지 모르는 거지. 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미안해. 우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고 되게 미안했어요. 가장 좀 마음도 아프고 좀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.